안녕하세요. 좋은 날 하루입니다. 지금은 병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어요.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 6개월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. 2년 전에 수술한 반대쪽 가슴에 무언가가 잡혔고 예정되어 있었던 초음파 검진을 당겨서 검사를 받았습니다. 검사한 날 당일에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직 검사까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 초음파 검사 보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,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열흘쯤 후에 결과를 들었는데,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길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근데 크기가 작지 않고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수술을 했고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부분 마취를 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에서 엽상종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또 부위가 그 수술한 자리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양이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6개월에 한 번씩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